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와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국산대형 베스트 셀링카 차량이지만 연비 효율성 잡고 금액 가성비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베스트 셀링카 차량, 남자라면 꼭 타보고 싶은 바로 현대사의 그랜저 IG 3.0 LPI 모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이 차량 정말 연식까지 좋습니다. 2018년형 차량을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국산차 아반떼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머스런 외관 디자인과 정숙함, 거기에 LP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말할 것 하나 필요 없는 국산 베스트 대형 세단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1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그랜저 IG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IG LPI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2017년 9월에 공급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8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라디에 서포터 교환 및 조수석 휀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연식 좋은 만큼 당연히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큼지막한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핸다, 깨지기션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그랜저 차량만의 시그니처 리어램프, LED 면발광 일자 리어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트렁크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LPI 연료통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트렁크 실내 공간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사의 그랜저 IG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국산 대형 베스트 셀링카 차량의 2018년형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1,000만 원 초반대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LPI 엔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8,72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이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패스 보시게 되면 5단 송풍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LPI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랜저 IG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IG LPI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8,000km 주행된 차량 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구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한 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의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환과 조수석 휀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베스트 셀링카 차량인지 알 것 같은 차량인데요. 디자인부터 실내 공간, 정숙함, 많은 옵션들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연비 효율성까지 갖춘 LPI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국산 아반떼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1,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그랜저 IG LPI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메모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